날때 말이야 장어 지느러미에서 혹도 때리고 눈오는 악어 의안이 좋지 잉? 감사합니다. 동물원장 피디님이세요. 털이 빠져서요. 여기까지 괜찮아요. 털이 빠져서 왔어요. 괜찮아요? 졸음약을 써서 그럼 졸리니까 긁을 힘이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졸리게 해줘야 돼요. 곰팡이 감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한 60% 정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형광반을 일으켜요. 근데 지금 형광반응을 일으키진 않아서 네, 다음 검사 가볼까요? 자, 잘 안 잡히는데 작아서 피부 잘 안 잡혀. 아니? 나 잠만거 진짜 점프도 잘해? 응, 점프도 잘해. 와 아, 날아다니. 오 프라잉 프라잉 목은 다 있는데, 다행히? 목은 있네요. 여기 상처가 있어갖고 또 아깝다.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이랑 항생제랑 소염제를 먹게 될 거예요. 그러고 이제 주사도 좀 맞게 될 건데 주사도 어떻게 맞아요? 맞출 데가 없는디? 너무 작아. 닦곤 할 거야. 엄청난 대탈 추구. 아우 싫어.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 보여. 응. 오, 아파 아파. 한 번만 더 맞자. 피디님의 그 사운드 액션 효과가 더 커. 아우 닦는다. 이렇게 닦으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얘가 이 못할게 해줘야 되는데 카라를 씌워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. 펜스도 카라가 있어요? 얘 애기들은 카라라고 해서 이렇게 다리에다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목과 허리가 다 일직선이에요. 그래서 쿡 빠져요.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. 그래도 상을 따 다시 한번 체크 한번 받아보세요. 네, 고생하셨어요. 네. 돈도 꽤 생각보다 많이 들고 조금 아파도 갑자기 확 나빠지니까 안녕하세요. 일단은 볼까요 한번? 네. 아우.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. 괜찮아. 거의 없네요 이제? 오. 그 사이에 손길 많이 탔어요 이제? 네. 오 그죠? 오 훌륭해 훌륭해. 오 좋아 좋아. 털은 이제 한참 뒤에 나요 아시죠? 얼마나 걸려요? 한두 달?